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자, 로봇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로봇을 총 망라해서 오늘, 그죠? 네. 총 정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봇은 지금 막 기어다니고 있는 로봇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실 그 영상은 로봇의 모든 지금 발전 단계를 다 보여드리고, 또 로봇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이 나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로봇의 샘플을 가져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로봇의 그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2024년 11월, 그죠? 네, 네. 초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 얘는 기어다니고 있고, 네. 그죠? 얘는 이제 뭐 뛰어나가고 달리고 있는 아틀라스, 아틀라스 이거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예. 푸시업하고 있는, 푸시업하고 있고 권투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또 아틀라스 거. 뒤로 점프하는 것들. 뭐 이게 다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지나갑니다. 얘는 이게 뭐 터미네이터네, 그죠? I'll be back. 네,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 얘는 이제 또 뭐 넘어져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로봇들이 자꾸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아직도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런 시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요리하는 로봇도 있고, 부엌에서 청소, 요리 정리해준다, 이런 집안일을 돕는, 그죠? 우리 마인드봇도 이런 거. 공상과학에서는 이제 악한 로봇도 나오는데, 이제는 선한 로봇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요거는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에 나왔던 거네. 맞습니다. 1999년. 네, 그죠?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팔씨름도 하고 있고, 그죠? 네. 로봇 앤드 프랭크네, 그죠? 2012년에 나왔던 거고요. 노인들이, 그 독거 노인들이 많은데 저렇게 노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즐겁게 만들어준다. 예, 룸바는 우리 청소 로봇은, 그죠? 저도 청소 로봇 초창기에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내 로봇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아, 얘는 또 이제 우리 디짓이다, 그죠? 디짓.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아틀라스네. 아틀라스가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뛰어오르기도 하고 물건도 던지고. 얘는 또 이제 거꾸로 이런 애죠.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뒤로 일어나네.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고요. 여러 종류의 로봇이 지금 우리에게, 많다, 그죠?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금 관찰하는 로봇들이. 아틀라스와 스타트업들이 많은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로봇 경쟁이 바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폴로, 아틀라스, 디짓이 제일 외우기 쉬워요. 녹색입니다. 그죠? 피규어도 있고, 뭐,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 나온 거고, 그죠? 얘는, 레오. 얘는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그죠? 옷을 입고 좀 부드럽게. 얼굴은 없어요, 근데. 근데 저런 것도 다 지금 이미 프로그램된 행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인 건 아직 안 돼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 얘는 이제 디짓이 물건 옮기네, 그죠? 산업 현장에서 이제 로봇이 가장 지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택배 아저씨들 다 없어지겠어요. 노는 장면, 노는 또 열심히 놉니다. 애들 이제 춤추는 로봇. 클럽 같은 데 가서 음악에 춤을 추고 있는 로봇을 또. 테슬라. 옵티머스. 쭉 한번 가. 또 이것도 이제 일어서는 로봇을 보여줍니다. 옵티머스네, 그죠? 진짜 사람을 못하는 짓이네. 왜 그러냐면 로봇이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넘어져갖고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리카버리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로봇이
일부 현재 인공지능 붐로봇이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 이제 웃기는 거다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나오지 않으면 로봇은 탄생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또 시사하면서. 그렇죠. 옷을 이제 얘가 뺑뺑 돌리면서 네. 걔네 아이고 이렇게 집안에서 그죠 옷도 이쁘게 걔 올리고 네. 좋습니다. 오, 얘는 뭐또 컵을 들어 올리고 그죠? 네, 예. 컵을 만지는 것도 네, 피닉스네. 잘못 만지게 되면 유리가 깨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그 느껴가면서 자기가 센싱해 가면서 그렇죠. 적당한 힘을 AI가 만들어주는 거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예, 핵심 부분으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뭐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참 샌드위치도 예. 우리나라에 반찬은 못 만들 것 같아. 여러 가지 양념 넣어야 되고 말하는데, 샌드위치는 뭐 있는 거 자국자국 갖다 넣으면 되니까. 지금 저기 얘기는 뭐냐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장과 창고 같은 데서는 발견이 되지만은 아직은 로봇이 집에서 활동할 정도는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네. 네. 기계류, 위험한 작업, 뭐. 이런 거, 네. 이것도 이제 지문 갖다 나르는 거네, 그죠? 아직 갖다 안전하지 나르면서, 않다. 갖다 나르면서 이것저것 다 부수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시사하는 게 로봇이 그 굉장히 비전이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로봇 집사. 네. 아이고, 어렵죠, 어렵죠. 샌드위치 네. 구워가지고 던지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GI. 예. 아, 룸바 돌아다니는 룸바가 그 룸바가 총 20년 들어오고 됐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 20년 됐다고 합니다. 예, 수백만 가정에 다 네. 룸바가 지금 뭐 쓰레기 촥 끌어들이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양탄자를 넘어간다든가 우두두둔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또 작동을 못하거든요. 애완동물도 뭐 올라튼다든가 이런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청소 로봇도 이게 함정이 조사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얘기를 그렇죠. 하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 우리 하는 쉽지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않다. 심지어 청소 로봇까지도. 요거는 지금 또 요리 로봇이네, 그죠? 팔이 네. 길게 움직이면서 얘가 뭐 이렇게 접고 있네, 그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볼 때는 잘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간장을 10ml만 넣어야 되는데 쭉 담으면 그렇죠. 20ml 들어가면 맛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예, 그 혼돈하는데 아시모 지금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제조업체 무려 40년 1980년대 전에 만든 오 거거든요. 로봇들 그죠 아시모 그러 가다가 네, 저런 거 넘어지다가 다 합니다 하면서 아시모 뭐 아시모 춤도 추고 걸어 올라가고 네, 1986년이네요 뛰어가기도 하고 아이고 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된 거죠. 예 아시모 프로젝트가. 공을 차기도 그만큼 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실망스러운 분이 나오니까 이제 뭐 바로 그냥 2022년에 이 근데 로봇을 이제 퇴역시켰죠. 2022년에 혼단을 로봇을 글쎄 퇴역시키고 불쌍한 아시모는 현실 말이에요. 세계에 적응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오네. 그렇게 돼아 있습니다. 이건 또 파란색으로 뭐 이런 게또 저런 나오네 게 그죠? 있고 뭐, 예. 아 얘는 아까 또, 봤던 네오고 내용입니다. 옷을 네오 예, 이거는요. 일본 사람 네, 그죠? 자기 얼굴하고 똑같이 그게 만들었어요. 누가 저기 본인이세요? 예, 요거 아 여기 본인이고 이거 왼쪽이 이 사람하고 대화도 아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되게 사이같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똑같이 만들었네요. 똑같이 만들고 놀랍게도 목소리도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아이고 이게 이거는 소름이 예, 돋는 소름이 돋네요. 사람은 똑같은 게 소름이 돋는다 그쵸. 이제 예,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휴보. 휴보 휴보는 우리 카이스트 하고 저기가 만들었어요. 그 네네네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벤고르첼 팀. 예, 벤고르첼이 얼굴 만들고 이 몸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딱 있네요. 데이빗이 그때 네,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기 저기서 이제 아, 여기에 이제 우리 네. 소피아도 나와 있고, 얘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네, 소피아리. 얘는 일본에서 나온 거고, 이제 휴머니티. 이 사람은 일본. 여기 이제 유캐니벨리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를 좀 보십시오. 이제 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로봇에 대해서 만족하는 지수거든요. 그렇죠. 만족하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다 이죠. 왜 그러냐면 저기서 실망의 밸리라고 그렇죠. 해요. 실망의 밸리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발전되니까 우리의 기대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떨어져 찌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참 재미있는 차트더라고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사람용은 이제 그래, 처음 시작했죠.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휴머니들 오 괜찮다 네, 멋있다 그러다가 네, 사람은 되게 좋은데 네. 실제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네. 그 밑에 이제 고래 빠져 데스밸리가 있고 네, 빠져가지고 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다 망하는 회사고 그렇죠. 그렇죠. 또 성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예. 네. 크리피 로봇 예. 소름이 끼치는 예. 로봇이다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네 그죠. 데스밸리 아이고 참 쉬운 일이 없다. 다시 이렇게 너무나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우리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네. 생각해 보면은 카메라가 얼굴에 달려 있고 네. 3D 비전도 있고 이게 이제 로봇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드웨어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센서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하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예, 전원 공급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다. 액추에이터 전기 모터. 액추에이터는 오, 이렇게 움직이는 팔 같은 거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 예, 거를 이제 전기 모터로 움직이죠. 예, 네. 예.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네, 그죠? 네, 카메라 들어가고. 아이고 이것은 또 액추에이터. 지금 왜 여기서 액추에이터 얘기를 많이 나오냐면 액추에이터가 결국은 로봇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만약에 나쁠 경우에는 로봇이 이게 그 어색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 개발이 가장 핵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 네, 그죠. 저거는 이제 아주 이제,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예, 갑작스러운. H1이네, 그죠. H1. 네. 기어가 필요 없는 직접 구동형 모터 테스트하고 있다. 네. 예. 기어가 있으면 그만큼 비싸고, 시간, 이제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직접 예. 구동을 시켜서 빨리 예.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따 그래도 이거 뭐 네. 굉장하네요. 디짓이네 디짓. 네.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네.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네. 하드웨어 봤고 소프트웨어 측면을 소프트웨어 봤습니다. 쪽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사물을 파악하지 않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사물 그리고 이제 어디를 움직여야 되니까 내비게이션 네,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센싱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총망라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합니다. 그래요. 문이 그죠. 제일 문제는 앞에 우선은 문을 열고 네. 문을 닫고 걸어가고 지나가고 네, 얘가 그렇습니다. 이제 등장했다. 네. 그죠. G1 와 이것도 로봇공학 네. 인공 G1 굉장히 옵티머스 저것도 이제 중요한 게 로봇은 학습을 시켜야 되지 제대로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움직이니까 따라 네, 움직이는 네,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그 채집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나중에 로봇을 학습을 시켜서 굳이 저런 행동을 안 해도 그 다른 로봇들이 저걸 학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샌드위치 만드는 것보다 샌드위치를 그래도 꽤 잘 만드네. 근데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거다 하는 걸 얘기해서 맛 좋은 샌드위치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근데 예. 사람처럼 맛있는 걸 만드느냐 아니냐 문제인 거죠. 네. 와 이건 뭐 걷는 연습을 애니원인데 네, 네. 예.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 학습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불확실한 건 맞는 소리인데 AI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뭐 아직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AI도 점점 발달이 되니까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같은 사고나 행동을 아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로그. 네.
얘는 이제 뭐 접는 거. 네, 이제 상자를 접고 하는 거죠. 옷 예, 빼는 거하고 옷 비슷한 빼는 거죠. 거하고 네. 비슷하게. 아유,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네. 얘는 내오고, 그죠? 네. 내오는 뭐, 빨아가지고, 청소해서, 뭐, 아유, 커피 한다는 걸 누나 보네, 그죠? 물건을 옮기고, 예, 물건도 네, 다. 옮기고, 예,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로봇이 오면은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도 뭐 살아있지, 뭐.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그 로봇이 이제 세 가지 미래를 본다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과정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술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그게 더딜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거는 굉장한 고도의 기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또 중간 과정. 이세 가지 과정일 때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아마 이제 설명할 겁니다. 예, 그러네요. 손 움직이고 이런 거는 뭐 네. 어쩌면 처음에 미래원은 말이죠. 너무 이제 한계가 있어서 발전이 덜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여전히 그런 얘기죠. 비싸고 여전히 해결되는 네, 것이 좀 맞습니다. 힘들고 죄송하지만 로지가 당신 집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작은 로봇 친구는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아마존에서 파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싸게 아까까지. 팔고 예, 있습니다. 싸게 팔고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집안 일을 돌아다니고 애완동물 사진도 찍고 네. 그러니까 애완동물 요 정도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형 로봇은 공장과 창고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저 가정에 오기는 못하고 아틀라스네, 그죠? 네. 미래투. 그리고 중간 과정. 아니, 예. 적당히 발전됐을 때. 적당히 발전해서 네. 디자인으로 액추에이터가 개선이 되고 AI 로봇 학습이 실용적으로 가능해지면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예, 된다는 그죠? 요 정도 되어서 거죠. 컵도 주고. 커피 갖다가 타다 주고 그렇습니다. 커피 가져와 하면은 가져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세탁기에서 옷도 옷도 꺼내고 꺼내서 꺼내주고, 이제 옷을 건져서 접네. 끼우시고, 예. 세탁해주고 주방을 청소해주고 그죠? 네. 요 예, 정도까지 디시워셔 가능하다. 아, 요 정도까지. 디시워셔에서 꺼내고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예, 이 정도만 해도 뭐 그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나이 들어가지고 적당히, 중간 정도만 해도 이 그죠? 정도 될수 예, 얘는 뭐 공장에서 그죠? 창고 뭐 여러 가지 꺼내가지고 물건을 적당한 곳에 다 갖다 박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거운 거 바짝 들어가지고, 네, 아유, 이 예, 이것도 뭐, 정도라도 뭐 충분. 그죠? 굉장한 그다음에 아주 발전됐을 때는 과연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될 미래상. 것이냐. 네, 이거 얘기입니다. 획기적인 혁신으로 로봇을 실행하고 학습 기대 이상으로 됐을 때는 향상되어서 이제, 그죠? 요리할 수 요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디시워셔에 지금 집어넣고 있네, 설거지도 그죠? 합니다. 설거지. 예, 뭐, 못하는 게 없다, 지금 여기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가장 그 높은 수준이 집안일입니다. 이제 요리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최고로 발전했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기까지 올수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렇죠. 청소하고, 옷 깨고, 그럼요. 다림질하고, 얘는 다림질하네.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한눈에, 그죠? AI, 로봇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